기도 올립시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여, 아버지 말씀을 버리고 뱀 따라간 아담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지키지 못할 때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예언하시고 예언도 못 따라가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여 이제 말씀으로 심판할 때 우리에게 새 일의 말씀을 다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이 많아도 죄가 많아도 이 말씀 읽고 듣고 새기면 여호와의 날 초막절에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고 예수님 같이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죄 없는 변화성도가 되어 구름 타고 가서 주님 만나고 다시 와서 새 안식 말씀으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회복하여 영광을 아버지가 돌리게 되었나이다.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왔지만은 범죄 타락한 인간들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반대쪽에서 뱀의 말을 따라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지만은 하나님은 430년 뒤를 정하시고 다 썩어버리고 새로운 순이 나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아버지께서 그철 맺혔나이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시고 보여주었사오니 구약이 바로 종말이요 우리가 갈 길인 것을 깨닫고 이 아침도 에스겔 선지자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혀골 뼈가 변화가 되어 여호와 산마에 동참하는 복 있는 종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은 저주가 덮었고 축복이 없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고 있나이다. 저주의 길로 가는 이 길을 아버지께서 종들을 찾아 올렸고 구의사 중앙재단 세워주시고 부족이 많은 저희들을 불러서 선구자 사명을 맡겼나이다.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4장입니다. 14장은 하나님의 4대 엄벌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대표입니다. 이제 열 지파는 아수르에게 잡혀갔어요. 사마리아가 유다가 남았는데 바벨론 마지막 세 번째 잡혀가기 전에 말씀이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게 따져보면은 아담의 선악과입니다. 뱀의 말이 선악과가 몸에 들어서 우리 피 속에 죄가 퍼졌습니다.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패역이요, 죄악성입니다.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네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기도는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 안 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모압의 기도는 안 받죠. 우상숭배니까.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종, 뭐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에스겔 이런 사람의 기도 받지, 다니엘 기도 받지, 회개 없는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죄가 무엇인가 알고 회개하고 성가 부르고 기도해야 받지요. 맹목적으로 기도한다고 받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기도도 못하고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오 장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풀고 와서 제사라 그랬죠.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지옥불에 들어가고 살인죄라 했어요. 그 이런 죄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니
예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세요. 오순절에. 그 첫 번째 오순절이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피 흘린 제단에서 이제 속죄가 됩니다. 성령이 와야 기독교는 성령 종교지 율법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 요한복음 14장 15장 쭉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내가 가야 되겠어.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와야 돼.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 하나님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 안 받은 사람은 교회 와도 맹물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시록 시대 와서는 흑암이 덮였으니 또 문제가 생겼다. 그래 이번에는 남종 여종에게 철저한 것에 일곱 명을 보내서 흑암을 뚫고 말씀 다 밝혀 새겨서 초막길에 하루의 제약을 제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어서 정월 24일날 공중에 주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런데 장도가 왔어요. 회개도 안 하고 죄를 가득 채워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인데 인자 3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이 장도들이 말이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게 선악과 탐심입니다.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온통 세상이 우상 세상 마귀 세상 예? 정욕 탐욕의 세상 탐심의 세상 탐심은 우상 섬겼죠. 골로새 3장 5절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못한다. 그들이 안식일에 교회 와서 양잡고 서잡고 예배에도는 안 받는다. 그들 마음이 우상 앞에 갔다. 그래서 소도 눈까지 병든가 조지. 그런 적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심판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솔로몬 성전이 아수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430년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다는 100%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그게 뱀의 말 들었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아담부터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뭘 무슨 마음 먹겠어요?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는 저쪽에 두고 이쪽에서 마귀를 따라서 마귀 말만 듣고 한 것임을 따부르시시란 말이에요. 이거 알게 되면요. 이 에스겔서를 읽고 두고 깨달으면 살아요. 근데 안 읽고 안 들으면 살 길이 없어요. 자 37장 핵심인데 이 골짜기 마른 뼈들아 오늘 교회들 보고 너희 뼈들이 살겠느냐 못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물어보니 에스겔 난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이 뼈다귀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했더니 큰 군대가 나오더라고요. 들으면은 이 에스겔서 들으면은 변화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아담부터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 마음에 뭘 먹겠어요? 선악과 먹었다니요. 그 선악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정령 살리라 죽으리라? 예?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하와가 죽어서 살았어요. 죽어서 뭐 먹고 선악과 먹고 그 몸에 태어난 자식들은 다 죽으러 태어나는 거예요. 예? 뭐 생남 축과 죽문 됨을 축하해 다 죽었는데 이것이 인생의 길이란 말이에요. 응? 죽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또 싸우고 전쟁하고 죽고 계속 죽는 게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일세 왜? 예수 믿으니 영원이지 예수밖에 안다 사망인데 자 6절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응? 에스겔아 네가 내 종이다 내 말을 전해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우상을 떠나라 선악과를 뽑아버리라 예?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사천 척척 나가면은 물이 가슴에 올라오면 된다고 말이죠 사천 척이 천상년 반이요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고 떠나라 어? 떠나고 싶지만은 이놈이 안 떠난단 말이요 어? 죄를 짓기 싫은데 죄가 지어진다고 어? 이거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죄는 싫은데 자꾸 죄가 지어진다 이게요 벌써 마음이 품이게 죄락했으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니 인간이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구약에 다섯 개 세워서 해결 안 됐잖아요 그 예수 믿음으로 영혼은 살아났다 그래도 육체는 죽는다 또 예언의 법으로 읽고 들었더니 육체가 변화됐다 그 말이에요 7절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뭐를 나를 떠나고 근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도 와 같이 살아요. 근데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말이요.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자기 우상이 뭐요?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 우상은 예수 없으면 우상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구원입니다. 그 예수 없는 삶은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그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감개와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느냐? 헛된 예배야? 회개해. 그 회개가 안 된다 이게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순절에 와야 성신받고 회개하고 육체는 초막절에 가야 또 회개하고 건세받고 이렇게 회개를 두번 하는 거예요. 오순절 회개, 초막절 회개. 유월절은 예수님 담당이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죽으시고 유월절 끝냈어요. 마쳤어요. 응? 고맙지요. 그럼 오순절은 성령의 몫이요. 성령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서 성신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영혼 구원이 있고 육체는 썩으면 안 되니 3일 밤만 죽고 또 변화받고 성령이 일곱 명이 와서 건세로 이제 백골소에 박힌 죄악을 뽑아내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근데 지금 세계 교회는 목사님들 다 WCG 갔고 세상 부귀영화로 갔기 때문에 유혹을 받았어요.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귀를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 버린 종에게는 유혹을 줘요. 마귀를 보내서. 하나님 택한 종에게는 성령을 보내요. 에스겔에게 성신 받았어요. 예? 그 택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고 불태역자는 죽이는 거예요. 유혹을 받게 하였으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가 있어요. 응? 예레미야 23장 30절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자, 이 말씀 놓고 보면은 저 세일을 구하는 시대에 세일을 못 구하면은 다 도둑놈들이요. 성경 들고 도둑질해요. 그 교회 강대상 도둑놈이 꽉 찼어요. 그래 하나님 화가 나니 향추위 보고 야 5개월 동안 이마에 인이 없으면 다 잡아와 죽이지는 말고. 그게 강단 심판, 목사 심판입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 인이 없으면 성신인은 있어요. 성신 받았어요. 그래 때렸다 양식을 못 주고 하나님 일 못 받으니 향추위에 잡아가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임이 없어요. 대한란에 가야 돼요. 42달 동안. 거기서 성신 받은 종들은 짐승의 칼에 죽고 성신 못 받은 종들은 예수님 칼에 죽고 그렇게 한란에 떨어지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음밖에 없어요. 예? 그럼 성신 받고 짐승 칼에 죽은 종들은 영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천년간 지옥 갔다 와야 되고 짐승이 표받고 예수께 죽으면은 세세토록 불 못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도둑질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했다? 마귀 때들이요. 마귀 때들. 예? 아담 해아가 선악과 먹었다? 말씀 도둑 맞았어요. 말씀 도둑 맞았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은 종교하게 여기는데 이사 42장 보니까요. 도적 맞지 말라 했어요. 말씀 도적 42장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겹게 하려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이 백성이 도적 맞았어. 무슨 일? 새 일을 도적 맞았어. 마귀한테.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도로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이거 육체 심판입니다.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대사를 삼가 듣겠느냐? 장대사가 세일이요. 야곱으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인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래서 41장 4절에 만대를 명정했어요. 때를 따 양식 먹으면 살려주고 때를 무시하고 마귀 따라가면 죽인다.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다. 뭐가 범죄인데? 세일을 안고 하면 범죄요. 그게 여기 우리 주변에 말씀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하봉 목사, 문재선 목사, 윤차봉 목사, 안전대 목사. 이 사람들 세일의 전체를 전하지 못하고 수박 거닥기식으로 조금 말씀 복음 봤어요. 연대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전산년도 모르고 전산년 끝도 모르고 때를 몰라요. 때를 따라 양식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 도둑놈들을 다 항충객 붙인다. 항충객이. 자,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때 마지막으로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을 받아 던집니다. 마지막 말씀이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파수꾼이야. 목숨 걸고 전하라. 안전하면 네가 대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계시록 안전하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예? 그 안전하고 죽을게요 전하고 살게요. 예? 글쎄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전하기 싫으니 예? 전해도 또 바로 전해줘야 돼요. 믿는 사람 찾아줘야 되지 아무나 주면 안 돼. 아무나 주면 책만 허비야. 예? 아무나 주면요 이 사거리 가서 막 다 전할 수 있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 물어보고 그래 하루 한 건을 전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어떤 할머니 보니까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하루 50건 했대. 나는 질소지나 80건 한다고 80건 전도 그 잘못된 거예요. 하루 하나를 전해도 정통 갖다 줘야 되지요. 흙구렁텅이 갖다 뺏겨지는 못해요. 다 쓰레기장 가는데. 그렇잖아요? 눈 떠요? 눈 떠. 왜 새벽부터 조는 거예요, 지금? 몇 절 읽었어요? 절수도 잊어먹지 또. 몇 절이요? 네? 자, 11절 다시 봐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을 삼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인데 나 주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 날 따라서 복 받으라고 왜 나를 버리고 마귀 따라가느냐 그 말이요. 하사타라 12절. 거기에 이제 이 장도들이 두 사람 왔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너 죽는다. 이렇게 죽는다. 네 가지 방법으로 죽는다 그 말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비유로 예루살렘을 가르치는데 직접 말하면 안 들으니까 어느 나라가 어떤 사람이 예? 나단 선지가 다윗의 죄를 해결시키려고 어떤 부자가 있겠죠? 그 부자가 누구요? 다윗이요. 직접 말하면 안 들어. 비슷하게 해야 되지. 그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이게 예루살렘을 가르쳐야지요. 예? 또 예루살렘이 안 들으니까 두로를 또 가르쳐. 두로와 예루살렘 같은데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예? 이제 나라를 심판한다고 말이죠. 비록 자기 심판 때 와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욕 이 사람도 의인이요. 그 이런 사람 와서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절대로 죽을 사람은 죽어야지 회개 안 하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정막해 하며 이 집은 세계교회는 정막 강사입니다. 정막하고 황폐한 동사입니다. 정막해 하며 항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복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가족 구원은 그 대표자가 가족의 대표자가 자전을 위해서 통곡, 회개, 자복
용서받아야 되지 중보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 여기 노아가 온다 합시다. 노아가 언제 사람이요? 옛날 사람 아니요? 어? 노아가 올 수도 없지만 온다 해도 안 된다. 왜? 시대가 다르다는 거고. 다니엘은 바벨론 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민족이 돌아온 선지자인데 지금 에스겔 당시에 다니엘이가 때가 안 됐다 이게요. 또 요비 저 아브라함 때 사람인데 요비가 이래 시대 의인이 와도 자기만 구원받지 자기 자녀도 안 된다는 말하는 것은 이렇게 죄가 무섭고 크고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엄격해. 그런데 노아는 자기 여덟 식구 구원 받았잖아요. 다니엘은 회개하고 민족을 살렸잖아요. 다니엘 9장에 예? 살렸죠. 예. 욥도 아들 딸 20명을 얻었잖아요. 회개하고 그렇게 이걸 가르치는 그 예루살렘 뭐가 없느냐? 회개가 없다. 회개가 없다. 우리도 가족 구원 받으려면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야 가족군이 돼요. 그러면 교회 맞다고 가족구방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통행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엄격한 심판이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마지막 절에 말씨 택한 종은 네 자녀를 구원해 주리라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자 이제 재앙에게도 온역이 전염병인데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부운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가족 멸망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대표가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죄를 벗겨버려야 되지. 죄를 그냥 두고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한다고 안 된다 이게. 아, 엄한 교훈입니다. 예? 노아가 방주 탈 때 식구들 탔지요. 그 믿음입니다. 이웃 사람들 모든 사람이 다 홍수 안 온다. 응? 노아 미쳤다 하는데 노아 식구는 노아를 믿었다 이게. 그렇죠? 그게 노아의 기도 내용이요. 예? 기도 안 하면 그 가족의 자녀들이 말 듣겠어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장로들이 자기도 잡혀가는데 자녀 어떻게 살려, 자녀가 못 살지. 오늘 목사님들이 다 잡혀가는데 교회가 어떻게 살아, 못 살지. 그 구원에 대해서 단체 구원인데 가족 구원인데 제가 문제가 되어야 된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제 문제를 그냥 두고는 죄값은 사망인데 안 되지요. 그런데 유월절 제사는 예수님 몫이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면 죄가 사해져 역글로 가버려요. 영혼 구원은 그 육체 구원은 이 예언사 앞에 와야 돼요. 에스겔서 읽고 들으면 육체 구원 받아요. 그 교훈을 따라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성가 있잖아요. 성가 부르고 믿고 하면은 노아의 가정같이 가족권 판단 말입니다.
그럼 네 가지 중앙벌이 뭔가 이제 결론을 냈는데요. 2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호와요 나의 나가 여호와요 네 가지 1, 2, 3, 4 중한 벌, 곧 첫째 칼, 둘째 기근, 셋째 사나운 짐승, 넷째 온역. 네 가지 맞죠?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 네 가지 재앙을 내린데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모패하지요. 옆에 있으면 칼에 죽지, 또 굶어 죽지, 또 사나운 짐승이 죽지, 또 멀리 도망가면 온역, 전염병이 죽지. 하나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딱 한 방법이 있어요. 37절에 말씀 드리면 변화가 돼요.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뼈다귀 들어라. 예? 이사 19장에는 새 일을 구하라. 내가 고쳐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70년 끝나면 그땐 긍휼이다. 그 말이에요. 70년 전에는 다 죽지만은 70년 연대를 정했으니 예레미야 25장에 또 스가랴 1장 종말도 75년 회복이 될 때는 학계 스가랴라 믿으면은 가족군이 된다. 그 말이에요. 끌려 나오리라. 강권으로. 자기가 없지만은 일곱 명이 와서 네 자녀를 구원하리라 말씀 때문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아이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끌어냅니다. 곧 자녀들이라 했죠. 응? 이런 네 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에 에스겔 말 안 들으면은 죽지만은 이 재앙이 끝나는 70년 되면은 자녀들이 돌아온다. 그것이 수르바벨 단체의 순이요.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민수기 14장 29절에 이 세상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미성년자 20세 미만은 내가 불쌍히 여겨서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이 불탔다. 원인이 뭐냐? 우상숭배다. 탐심이다. 용을 마귀를 따라갔다. 애굽을 따라갔다. 살로몬이 애굽에 장가갔다. 응?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심판은요, 용서 없는 심판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다림줄을 가진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열지파에게 이 다림줄 베풀고 용서 안 한다. 타작마당에 죽정이가 곡간에 갈 수 있어요? 농부가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풍도질하고 빗자루로 쓸고 도래깨질하고 바람에 붙이고 알곡만 더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종말의 심판식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타작마당에 시온산에 주님 오셨는데 다른 천사가 당신 낯을 휘둘러 곡식이 익었어요. 포도송이도 익었어요. 타작하세요. 이렇게 영적 교회의 종말이 왔습니다. 그 다음 15장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열매가 문제지요. 열매. 필요한 게 열매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목재가 아니죠. 집진데 쓸모없어요. 불감이지, 화목감이지. 산림 중에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이 그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자,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예수님이 난 포도나무를 캤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제조. 포도나무로 농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뭐 만들 길이 없어요. 벽에 박는 못도 안 돼.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안 돼요. 포도나무는 열매 없으면 불타야 돼요. 불에 던질 하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 또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게 예루살렘이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없어서 아수르 바벨론 잡혀가서 불탔는데 끝났지 소망 없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 태어난 제2세들이 새로 교훈을 가지고 수르바벨 따라서 와서 성전 짓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수풀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하목이 되게 한 것 같이. 예?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니까 불때야 될 거 아니오? 불에 던져서.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이거 바꿔 말하면요. 지금 다 장로교, 천주교 모든 WCC 교회를 불에 던진다 이 말이요. 이게 계시록 12장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예? 열매가 없어서. 인이 없어 하나님. 인 맞은 자가 첫 열매인데. 예?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첫 열매가 썼어요. 땅에서 구속받은 처음이긴 열매가 14만 4천 명. 그 열매 못 되면요. 육체는 불타야 돼요. 이걸 알면요.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예? 불탈 짓을 왜 합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하나님 대적이 됐어요. 그 세일을 안 하면 하나님 대적이라는 거예요. 예언을 안 하면은 예언을 심판할 때 대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왜 하나님 대적이 됩니까? 아담 해아가 하나님 섬기라고 만들었더니 뱀을 섬겨 하나님 대적이 됐어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문 구질에 치피 지기자는 백전불태다. 자기를 알고 저쪽으로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긴다. 자기를 알고 대적을 알아야. 그게 마귀를 알아야 내 자신을 알고 이기지. 내가 모르면은 마귀 못 이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땅을 항복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범법이다. 법을 범했다. 범법자다. 그렇게 율법을 범했다. 또 선지자의 말을 범했다. 오늘 교회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세일을 고하는 것은 변화체고 세일을 반대하면 사망체입니다. 죄를 범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열매를 찾고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이 인간 농사 짓는데 3대 절기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유월절 열매는 예수님 혼자입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 만왕의 왕입니다. 오순절 열매 베드로 단체 2000년 동안 성신의 인 맞았습니다. 재림 때 하나님의 인 14만 4천 명 나옵니다. 그만 짚읍시다. 31자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름이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으리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개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으리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데 따라서 받으며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기도 올립시다. 열매를 찾으시는 아버지여, 열매 못 맺게 한 저희들 너무 죄가 많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둬들여야 되는데 교회는 종말이 왔는데 곡식은 익었는데 추수꾼이 없나이다. 주여 우리를 권세를 주어서 보내시사 잠을 깨우고 허감을 뚫고 종들과 양떼를 살려야 되겠나이다. 일곱 명으로 되는 것이니 저희들이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영적 잠잘 때가 많습니다. 잠을 깨서 지혜 있는 처녀되게 만들어주시고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은 있는데 기도임이 불이 꺼져가니 신랑을 영접 못하나이다.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연친 것 마치고 만날 수도 없군. 성령님이여 우리 미련한 놈 비천한 몸 고쳐서 아버지 원하시는 원죄를 뽑아내고 죄와 상관없는 천열매 하나님의 인 스루바벨 단체 중앙재단 기둥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서 모처럼 천열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